아버지가 이제 또 약속 안 지키면 다 이거 다 갖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아토블록 LED 베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발판에서 이렇게 붙이나는 제품인데요. 레고 블록보다는 그 나노 블록 있죠? LOZ 다이아몬드 블록이라고 회사 이름인데, 다이아몬드 블록, LOZ라는 회사가 뭐 짝퉁도 만들고, 뭐 호환 제품도 만드는데, 9910이 제품이고요. 뭐 14세 이상은 뭐 필요 있나? 자, 나노 블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고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10,000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자, 블록을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이쁘게 꾸미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자, 건전지 들어가 있는데 8cm, 8cm, 2cm 정도 높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기용은 아래쪽에다가 AAA 건전지 3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 켜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불빛이 빨강하고 파란색하고 들어왔다가 녹색 들어왔다가 지금 빛이 이렇게 전멸되는 건데, 요 가운데 쪽만 살짝 불이 들어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다가 뭐 블록들 같은 경우 있으시게 되면 뭐 나노 블록들 뭐 이렇게 밑에 판때기까지 덮어버리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블록만 올리면 되는데, 나노 블록이라서 레고 블록을 끼우면 될 줄 알았더니 레고 블록은 안 들어가네요. 자, 미니 피규어도 안 들어갈까요? 자, 조금 커서 호환될 줄 알았더니 레고 블록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나노 블록 작은 사이즈, 요거 이제 카와다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게 정품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잘 끼워서 올려주셔서 이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끼우고 하니까 나름 이거 이쁘게 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와서 요거 제품 중에 보시면 위에 그 뚜껑 그 유리 케이스 덮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건 아니고, 그것도 동대문 같은 데 가시면 종종 판매되고 인터넷에도 한번 판매될 겁니다. 나름 이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끼우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자 레고 블록을 한 칸 뒤로 좀 미루고, 레고 블록을 자 이렇게 반짝이는 걸 뒤쪽에다가 세워만 놓읍시다. 예! 드디어! 자,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구나!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이것도 나름 또 이쁘게 모습을 보여지네요. 자, 이쁘다. 또 은은한 매력을 줘서 저기 집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저렇게 올려놓고 집에다가 저기 나노 블록이나 일반 레고 투명 블록으로 만든 거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저녁에 켜놓고 밤에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건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레고 제품에서 나왔던 제품이죠. 물론 미니 피규어는 짝퉁 제품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투명 블록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 아주 그냥 이쁘장하게 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아, 여기 얼마나 올라갈 만한 트리 투명 블록이 좋긴 하겠지만, 뭐 이런 블록으로 뭐 대체를 해도 되겠. 산타 워크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넣었는데 좀 크기가 좀 조금 애매해서 옆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레고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놔도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래도 역시 투명 블록으로 이렇게 껴놔야 판타스틱 4가 멋지게 빛나는 것처럼 저 그런 모습 날 것 같은데, 자, 투명 블록 레고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LED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깔 수 있는 제품들 뭐 다양한 것들 여러 개 소개시켜드렸고, 또 뭐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생겨서 그 저 레고 디멘션즈 피규어 제품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꺼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자 꺼져라 꺼져라 이따가 좀 강하게 손 대고 있으면 꺼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꺼진다. 뭐 알아서 꺼지겠죠. 이 시간 있으면 꺼지는 걸로 알고 있고, 위쪽에서 이건 라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빛들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좋아하시는 레고 블록이나 작은 뭐 장식, 뭐 피규어 같은 것들 이쁘게 보관하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LED 케이스 제품 끈에다가 이거저거 꺼내봤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더 수가 함께 할 것입니다.